노바이가 지나가니까 소리가 너무 크네요. 노바이 소리가. 이건 뭐예요 이거? 리틀 장미 아니에요? 리틀 장미? 이건 뭐 봉오리가 세 개나 붙어있네. 군생이의 한 몸이에요. 리틀 장미 지금 분갈이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.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예.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가면서 분갈이 하는데 잘 살아야 할 텐데. 올여름을 잘 보내기를. 분갈이 하는 도중에 잠깐 이쪽 화면을 비춰가지고 창가에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제일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야 이게 네트망을 딱 설치해가지고 창과 창 사이를 이렇게 네트망을 설치했어요. 자, 맨 끝에 위에다가 네트망 고리를 걸어가지고 못을 안 박고 또 S자 고리를 걸어서 고리를 8개를 걸었어요. 그 구멍에 흙이 파여져 있는데 그것도 걸어가지고 이렇게 네트망을 아래 위로 양쪽으로 2개 엮고 밑으로 4개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놨답니다. 그런데 이게 이 창, 틀 사이에다가 끼워가지고 이렇게 나사 모서리 한 개 여기다 옆에는 박고 이렇게 케이블로 이렇게 고정시켜서 묶어놨어요. 이게 다이소에서 다 구입을 했답니다. 이거 아주 저렴해요. 이 장소도 안 차지하고. 창문만 열면은 그냥 환기가 잘 되니까 애들한테도 좋겠죠. 이렇게 이렇게 미리 밑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보기에도 창문만 바라보면은 그냥 통째로 한계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게 지금 문이 닫혀서 그렇지 이걸 좀 조금 열어볼게요. 이렇게 열면은 앞문을 열면 이렇게 열어져요.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걸어서 달 수가 있어요. 지금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쫙 여기는 비어 있어요. 지금 여기가. 그러니까 이게 딱 여기 달 수가 있게끔 해놨어요. 이거를 이 고리를 사다가 이렇게 이제 화분을 이렇게 놓으면은 사이즈가 딱 맞아요.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게 대를 옆에 이제 지지대를 댔는데 옆에다가 이거는 이제 커튼봉이에요. 커튼봉 다이소 가니까 이거 하나에 5,000원씩이요 그렇게 커튼봉인데 조질이 될 수가 있어요. 뺐다 박았다 빼가지고 조이면은 꽉 조여지는 거 있잖아요. 그걸 갖다가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고정시켜 가지고
이렇게 했답니다. 이렇게 쫙 밑으로 긴 게 있어요. 이렇게 밑에서 봉까지 이것을 이거 맨 끝에 한 개에다가 또 가운데 가운데도 한 개 달았어요. 가운데도 또 씌워서 기둥으로 어차피 또 이렇게 힘을 받게끔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기 케이블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K타입을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놨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이렇게 화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쫙 전시를 해놓고 그러니까 힘 좋죠. 짱짱하고 저희 벽쪽은 이제 이렇게 이제 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두멍을 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를 이렇게 이제 걸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묶어놨죠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보면은 자, 저 위에서부터 한번 비춰드릴게요. 천장에다 고리를 8개를 위에다가 고리에다 집어넣고 못을 안 받고 설치했기 때문에 힘이 좋아요. 천장에 의해서 이제 그 고리를 끼웠으니까. 보시죠? 뜸한 고리. 거기다 끼웠어, 겁니다. 이게 매달린 상태죠? 그 구멍에다 이제 예수자 고리를 걸어가지고, 그렇게 해놨습니다.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쫙 보시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걸을 수가 있죠. 근데 공간단 차지하고, 베란다 쪽에 창문 쳐다보면 이렇게 화분을 볼 수가 있고, 방위도 잘 되고, 그렇다고 해서 뭐, 이게 물 항상 열어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, 또 이게 이제 망 뒤에가 또, 우리는 베란다가 확장 공사를 해가지고, 이게, 그러니까 창문이 밖에 한 개, 안쪽에 한 개, 두 개 있기 때문에 공간이 가운데 비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공간이 빈 걸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두망을 설치했어요. 밖에서도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. 이건 작게 지금, 모기장, 그렇죠? 모기장이라고 그러나요? 그걸 설치 하나 해놓고, 또 이렇게 문을 보시면, 밖에 문이, 여기 밖에 문. 밖에 문 이렇게 열었다가, 보시면, 이렇게 닫았다가, 이렇게 열 수도 있어요. 밖에 문이에요. 이게 네트망이 가운데 있고, 이건 맨 밖에 있고. 네트망이, 이건 네트망이고, 오늘 이제 창문 밖에 있는 거고, 이게 이제 베란다, 이제 이게, 모기장이죠, 이게. 예, 설치하는 거고.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앞에는, 맨 앞에는 또 창문도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. 이렇게 닫을 수 있게끔. 그러니까 이게 네트망이 가운데가 있죠. 그러니까 사이즈가 이렇게, 다육이 화분을 이렇게 이런 사이즈를, 그리고 이게 고리, 바구니 같은 거 이걸 다 걸어 놓고, 이렇게 집어 넣으면. 아주 딱이에요, 딱. 얘들은 또 공기를 순환시켜줘야 되기 때문에, 자주 또 순환을 시켜줘야 되니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. 조금만 열어줘도, 신선한 공기를 먹고, 괜찮겠죠. 자, 다시 한 번. 현재 설명드렸으니까 궁금하시면 나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 다시 또 분갈을 하는 것을 한번 또 이제 봐야 되는데 다 하셨나? 오호, 이게 다 끝나버렸네 벌써. 이거 다 끝났어요. 다 끝나고 또 이제 다른 거 여기 다른 걸 또 이게 분갈을 하려고 또 시도를 하네. 이건 또 뭔가 모르겠네. 자, 시작합니다. 아하, 이거, 요거는, 예? 아메치스를 또 이제, 분갈을 또 이제, 예, 하는군요. 며칠 전에, 하원에서 사다 놓고, 시간이 없어서, 이제 또 이제, 다시 또 몇 개 또, 오늘 하는가 봅니다. 자, 그러면, 분갈을 하는 거. 아이고, 세상에 얘는 뿌리가 없네. 어쩐지 얘는 물을 줘도 안 되더라. 어쩐지 그러면 이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은 걸 구입을 하셨군요. 아하, 세상에 이거 어떡하냐. 자, 그럼 뭐 해야죠. 어떻게 뿌리가 세상에 뿌리가 없는데도 있냐. 불쌍한 거. 그래도 뭐 꼬꼬지하고 그러면 이거 뭐 잘 살아난 거니까 세상에 예쁘게 해주세요.
어쩐지 얘들이 안 살더라. 뿌리가 없으니 물을 모을 수가 없지. 매매. 자. 이리 오세요. 다시 자. 아,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조금 물렁물렁하나? 만져보세요. 내가 물론 물을 흡수를 못해 갖고 물렁물렁하다니 뿌리가 없어 가지고. 뭐 나야 뭐 범 잘 모르니까 뭐. 나도 잘 모르는. 세상에 뿌리가 이렇게 없네. 세상에. 자, 뭐 증거를 한번 해 봅시다. 근데 뭐 살아나게끔 뭐 바래야지 뭐 어차피 뭐 그렇게 된 거. 이게 정성 들어가면 살아나겠지.